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오전에 10문제, 오후에 10문제 나왔었죠? 오전 10문제. 오전에 A형, 오후가 B형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지대 생활상하고 나오죠? 자, 궁지 석장리. 그리고, 뭐뭐 개짜들 하면 구석기 독을 말합니다. 뭐뭐 개짜. 찢개, 찌르개, 뚫개, 뚫개 그러는 거 있죠? 주먹 뚫기. 구석기 말합니다. 자, 우리 선사시대는 의식주 세 개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부석기는 자연물에 그대로 의존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신석기는, 아, 의식주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청동기 때는 의식주에 잉여가 생겼다. 남는 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자연물에 그대로 의존했다는 게 수렵어로 채취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동굴 막집. 막집만 주의하면 되세요. 아, 있는 데서 잤다라는 거고. 자, 신석기 때는 옷도 만들었다, 음식 만들었다. 음식 만들었다는 걸 농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공동굴 만들었다. 움파구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움집이라고 합니다. 자, 청동기 때는 벼농사까지 합니다. 아, 신석기 때는 밭농사만 했다면은 청동기 때 벼농사까지 하면서 잉여 산물이 발달합니다. 아,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별이 나타나는 게 청동기 때인데 움집이 커집니다. 직사각형이 돼갖고 공간 구조에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자, 봅시다. 반달 돌칼. 돌 플러스 뭐뭐 칼하면 신석기인데, 이게 반달자부터는 청동기입니다. 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맞죠? 자, 청동무기 시작했다. 금속기입니다. 아, 청동무기 시작했다. 청동기가 철기 때 말합니다. 자, 토기는 신석기 때 등장합니다. 신석기 때고요. 가라파 깃발은 이게 옷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신석기 때입니다. 자, 이번 한번 봅시다. 야, 이번에 키워드가 이제 저기죠.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상가, 고추가. 뭐뭐 가짜부터 부위 아니면 고구려입니다. 자, 거기에 사자, 조이선, 이게 키워드죠. 고구려 말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관직을 조금 비교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초기 국가 때 관직으로 가끔 나오는 게 고조선과 부여와 고구려의 관직입니다. 자, 고조선은 상과 대부라는 게 있고요. 부여와 고구려는 대사자, 사자. 여기는 사자, 조위선이, 그리고 마가우가, 저가구 같은 거 있죠. 이게 있습니다. 자, 뭐뭐 가짜부터는 여기고요. 이게 부족장을 말합니다. 예, 고조선은 상이 아마 부족장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사자, 조위선인 그러면은 고구려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북경이 고구려 창고입니다. 영구는 부영, 저 부여입니다, 부여. 어, 제일 위쪽 지방은 추웠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수렵사회였었어요. 그래, 농사가 끝나는 계절에 이, 저 제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는 시즌에 합니다. 보기만, 제일 추웠던 맨 위쪽 부여만 12월에 한 겁니다. 나머지 다 10월에 한 거고요. 자, 민묘들이 이제 옥저고요. 책화는 동해. 자, 천군과 소도는 삼한이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은 이제 삼국시대를 말하는데,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은 크게 체제정비와 영토팽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왕은 6세기 집업진 3명을 비교를 잘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중왕, 북풍왕 3명, 진흥왕까지 3명을 잘 냅니다. 이 3명의 업적은 체제정비와 영토팽창입니다.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체제정비를 크게 부지관 분류라고 하는데, 부자상속, 지방제도, 관등제도, 불교, 율령을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자, 그게 대체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 지방제도는 지중왕 때, 같은 짓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율령, 불교, 그리고 중앙관청 정비, 관등제도 정비가 법흥왕 때입니다. 이 법을 일으켰다는 게 불교와 율령과 시스템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병상불공률이라고 합니다. 병상불공률이라고 합니다. 자, 진흥왕 때에는 체제정비 끝나고 나서 이제 대왕의식과 전륜성황의식, 그리고 역사책 편찬하는 게 이때입니다. 전성기 때입니다. 영토팽창은 지중왕 우루산국, 법흥왕 금강가야, 신흥왕은 한강을 먹습니다. 이거 한강은 성황하고 같이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가야 복속했다라는 거죠. 요,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신라국왕이랑 칭호를 올린다. 그래서 왕호를 변천시켰다는 겁니다. 지중왕 때왕 계통이 바뀝니다. 소지 마력간 지중왕에서 왕 계통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지중왕 아들들이 쭉 왕을 합니다. 자, 왕 계통이 바뀌면서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썼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 중에 하나가 왕 호칭을 바꿉니다. 신라 국왕이에요. 자, 병부율령 법흥왕 때고요. 법흥, 법을 일으킨다. 자, 우상국 정벌에 따라 지중왕 맞고요. 대가에는 진흥왕 때. 국학설립은 통일이후입니다. 신문왕 때예요. 자장이 그 황윤석부터 만든 목탑을 만들게 되었은 여왕을 위해서 자장지장해진다고 만들게 했었던 겁니다. 여왕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선덕여왕 때입니다. 자, 삼국시대 순서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웅진으로 도보를 옮겼다. 웅진천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백제왕이 신라한테 죽었다면 백제 성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신라 습격하고자 몸소 거느려 왔었는데 50여 명만 거느려 왔다. 전쟁 중에 이상한 일이었었어요. 한참 전쟁 중인데 이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신라 폭병 만났고 죽었다. 성왕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전 전투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 왕은, 이, 세 나라다 보니까는, 세 나라 왕들의 순서를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묶어놓은 겁니다. 요 그래프는 백제 그래프고요.
이 백제 그래프는 정확하게 고구려 전성기랑 반대로 갑니다. 전성기가 두번 있었던 겁니다. 두 번. 첫 번째 전성기가 근추광 때고 두 번째가 성황 때인데 무령광과 성황 때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백제가 잘 나가면 무조건 고구려 공격했다는 말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백제가 잘 나갈 때는 그래서 근추광, 무령광, 성황 때는 고구려 공격했다는 말이 있고요. 자, 거꾸로 백제가 힘들 때는 고구려가 잘 나갈 때예요. 고구려가 잘 나갈 때는 또 백제를 공격했다는 말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둘은 라이벌 관계거든. 라이벌.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자, 이때 광개토가 백제를 정벌했었고요. 장수왕 때는 백제 한성을 점령합니다. 백제 한성을 점령해요. 이 한성 점령 직전에 있었던 게 평양천도고요. 평양천도 한성 점령. 자, 그리고 웅진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웅진 백제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이 평양천도를 하자. 평양천도를 하자. 아, 백제하고 신라가 친구가 됐었어요. 둘이 공동방어하려고. 이게 그 유명한 나주동맹이고요. 요걸 합치면은 평양천도 나주동맹 한성 점령당했다. 웅진천도 평나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아, 개로왕이 죽었다. 한성 점령당하면서 개로왕이 부귀에 국서를 보내고 부귀가 안 도와주자 결국은 고구려한테 져갖고 죽습니다. 자, 이걸 존재하고 그리고 성왕하고 진흥왕이 같이 고구려 공격했었는데 이때 공격할 때 혼자 한게 아니라 아, 진흥왕 같이 했다. 근데 진흥한테 배신당해갖고 죽습니다. 이걸 관상전도 들어갑니다. 요 사이의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 사이의 일을. 자, 봅시다. 자, 웅진천도, 그리고 성왕이 죽었다. 요 사이의 일. 무령왕 때 일을 찾으라는 거죠. 22담로 설치한 게 무령왕 때 일입니다. 자, 미륵사 창건. 지금 남아있는 탑들은 다 7세기 때 가장 오래된 겁니다. 미륵사 탑이 남아있죠. 이게 7세기 무왕 때 만든 겁니다. 자, 억지상지는 7세기 백제 부흥운동 말하는 거고요. 자, 말하는 다 불교가 수용된 건 4세기 때입니다. 아, 백제는 침유왕 때, 고구려는 소술왕 때입니다. 4세기 때예요. 신라만 4세기가 아니라 5세기, 6세기 때고 고구려 백제는 4세기 때입니다. 자, 황산벌 투투는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7세기 때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고구려 격파했다. 근추광, 무령왕, 성황 중인데 무령왕 말합니다. 고구려 격파했다는 것을 중국 양나라에다가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벽돌로 만든 무덤 축조됐다. 무령왕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무령왕릉 앞에 있었던 진묘수고요. 무령왕 석수. 자, 미륵사 창건 7세기입니다. 자, 남부역 국호는 성왕 때고요. 성왕. 22담론 이게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평양에서 공격 고구려왕을 죽였다. 고구려왕을 죽인 유일한 백제왕은 근추광 때입니다. 고구려랑 싸웠다라면 백제 전성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 치러 갔다라면 자, 근추광 무령왕 성왕인데 그중에 고구려왕을 죽인 건 근추광 때입니다. 자, 마라나타 들어왔다. 불교 수행했다. 4세기 때 침유왕 때 일입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 자, 이거는 누구 때죠? 아, 고구려 전성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백제를 쳤다 그러면은 어딜 말한다?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5세기 때. 광장문이 있었죠. 광장이 있었죠. 그중에 장수왕이 백제 도성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냥 백제를 친게 아니라 백제 도성 함락시킵니다. 장수왕 때 이름 묻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게 맞죠. 자, 낙랑군 분할했다. 미천왕, 4세기 초반 미천왕 때고요.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 영락은 광개토 대왕, 전질의 순도 불교지용은 소술왕 때를 말합니다. 자, 가야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가야 판가법입니다. 판. 하나의 판으로 된 가법. 이렇게 미늘미늘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정확히 말하면 대가야입니다. 요거 대가야의 상징 같은 겁니다. 신라는 이게 날출자 모양의 금관이 있다면요. 물론 날출자가 아니라 이세 개가 있지만 가야는 매산자 모양의 이 금관이 있어요. 상징 같은 겁니다. 가야 말합니다. 대가야의 그 중에는 근데 이거는 가야로 묶고 있다. 자, 박근팔자는 고조선, 임성이적 신라, 안동도부는 고구려 멸망후도 안뒤 이제 당나라가 설치한 거고요. 22담로 백제, 가야연맹 중심지가 이동했다. 가야 말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답은 정작 어이없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가장 어려워하는 7세기 문제입니다. 오늘 거 나온 거는 연표 형식의 문제라 좀 쉬운 편이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요거는 두 문자 한 줄만에 외우고 있으면 돼요. 요거를 좀 소개 좀 시켜드려 볼게요. 자, 이게 7세기는 중국까지 끼어갖고 이제 그 중국과의 항쟁기이자 삼국 통일 항쟁기로 번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7세기 자체 시기를 좀몇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수나라가 쳐들어왔던 시기를 10년대라고 하고요. 잠깐만 체크 좀 할게요. 자, 수나라 쳐들어왔던 시기를 10년대라고 하고요. 40년대는 당나라 쳐들어왔던 시기고요. 요거는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던 시기. 그리고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싸웠던 시기를 70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1467이라고요.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1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이죠. 을지문의 살수대첩. 수나라와 당나라는 절대 병립할 수가 없어요. 수나라 없어져야 당나라 나오니까. 40년대는 당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자, 대야성이 소문났대. 안양이 연합한다고. 자, 대야성 함락. 백제가 대야성 함락하면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 때막 가서 이제 빕니다. 살려달라고. 자, 또 하나가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집권한 게또 당태종이 침입하는 하나의 좋은 배경이 됐습니다.
자, 연개소문 등장했다. 자, 그리고 들어왔는데 안치성에서 양만춘한테 결국은 졌다. 아, 그리고 신라가 찾아가서 저희랑 연합해갖고 다시 한번 싸울래요? 했는데 오케이 했다는 거지. 648년에, 이거 645년이고 48년입니다. 당태종이 49년에 죽으면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이 이때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았다가 650년대 무열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게 본격화, 얘기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60년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왕 때였었어요, 여왕 때. 여왕이 죽고 50년대 무열왕 즉위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수면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황산벌 개배기가 안동 가서 손 매기고 있대. 황산벌 전투가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전투고요. 자, 그리고 신라까지 당나라의 지방으로 만들어요. 이 죽서서 개종군이 된 겁니다. 계림도 독부 설치하고요. 여기는 웅진독부 설치하고, 신라는 계림독부 설치하고,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이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구원벽까지 멸망했다는 겁니다. 고구려 멸망은 안동도우부고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안동도우부 설치했다. 자, 그러자 신라가 이제 당나라 싸우게 되는데, 사비를 소불이라고 합니다. 소불이 사비주를 설치합니다. 즉 백제 땅에 처음으로 신라주를 설치한 게 소불이주입니다. 소 부리듯이 부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소성 기벌포가 이제 이게 전쟁의 끝입니다. 이게 671년이고요. 이게 675년, 676년에 이제 끝납니다. 기벌포 전투 때.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야, 대하성이 소문났대. 안양 연합한다고. 황산벌 개배기가 안동과 소매기구 때문에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1467 해갖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의 키워드는 당에 파견되었던 김춘추가, 큰 환대를 받고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냈다. 나당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648년에 있었던 40년대 말합니다. 당태종의 침입 실패 이후에 둘이 친구, 나당 연합하자는 말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나조다. 자, 이것도 이어서 봅시다. 당나라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 쳐들어왔다. 자, 백안성 전투도 있었고요. 안성 전투도 있었는데 안성을 깨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645년에 있었던 친정입니다. 보장왕은 연개소문이 즉위시킨 왕이에요. 야, 내가 너를 보장해줄게. 연개소문의 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장왕 즉위했다는 것은. 연개소문의 즉위가 당태종이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을 바꿨단 말이야? 내가 혼내주겠어. 이런 핑계가 들어왔다는 거지. 또 하나, 642년에는 백제한테 신라가 막 줘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하성 함락당했다는 거지. 경상도 경주 코앞까지 백제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서 빌었다는 거지. 도와달라고. 자, 그두 개가, 연개소문의 등장과 신라가 위기에 처했던 거, 이두 개가 당태종이 침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배경.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도 같은 거 한번 풀어봅시다. 대하성에서 패했다. 김품석이 죽었다. 김품석이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김춘추가 가족관계 원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왕하고. 자, 그럼 복신이 등장했다. 승려 도친. 이거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백제 멸망 이후를 말해요. 그 사위를 찾으라는 거죠. 자, 안동도부는 고구려 멸망했다는 겁니다. 대하성이 소문났대. 안양이 연합한다고. 황산벌 개배기가 안동과 소매기구이 때문에. 자, 그래서 안동도부는 고구려 멸망을 말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여기가 백제 멸망, 요거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까지 끝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대하성 함락. 자, 그리고 또 이건 뭐죠? 백제 부흥운동. 여기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안동도부는 요 바깥에 있는 거고요. 사비성 함락했다. 이게 백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비. 이게 나당연합군이 함락한 것은 사비하고 웅진 정도만 함락했었어요. 백제 전역을 함락한 건 아니고요.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자, 매수성. 이거는 나당전쟁을 말합니다. 나당전쟁. 그 70년대 일이다. 고구려가 신라의 침입과 외격됐던 것은 오세기에 고구려 잘 나갈 때였었습니다. 광개토장 때 일이었었고요.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제 부흥운동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지원군, 마지막 지원까지 망했다는 겁니다. 그 부흥운동이 끝난 시점을 말한다, 그거는. 답은 2번 말하는 거죠, 2번. 자, 여기까지 5점 문제를 끝냈고요.